첫 번째처럼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요. 되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주말 낮에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소녀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컨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묶어보고 페인트를 전문가지고 실장님이랑 같이 많이 맞춰봤는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예나 언니인데 또 저랑은 되게 의상 컨셉이 다르더라고요. 미보이를 해야 될 것만 같긴 한데 아무튼 잘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라인을 아예 안 그려가지고 어색한데요. 저는 브러치로 흘려. 왜 혼자만 그리세요? 저는 솔직히 왜 혼자만 그리세요? 언니는 예뻐서 안 해주세요. 하? 지금 저 비웃은 거 맞죠? 언니 나 비웃지? 어 예나 언니다. 예나 언니다. 예나 언니다. 갑시다. 짜잔. 뭐가 터졌는데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지원이 거! 버리지 마요! 이거 내가 이따 먹을 거야! 내 거야! 태연씨!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오, 앞머리에 오늘 그루프가 가득하네. 앞머리에 오늘. 언니 그루프. 앞머리 그루프 같은 느낌이네요. 그니까요. 앞머리를 또 짧게 잘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루프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원이 언니 빌려줬는데 아주 언니 덕분에 제 오늘 앞머리 뽕은 진짜 볼록해요. 그니까 그루프 쓰고 좀 제자리 좀 놔주세요. 제자리 그거는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알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앞머리 곧 금방 길거든요. 제 가방에 바로 넣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근데요? 여기 얼굴 인식이 저기 쇼핑백에 쇼핑백에도 이렇게 네모가 얼굴 인식이 되네요. 저기요, 저한테 집중해주실래요? 싫어요. 저거 그림이거든요. 저기요. 너무 예쁘대요. 저기요. 저는 첫 번째 차관이었어가지고 오늘 끝나서 생일이네요. 우리 애기 똥 닦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지나가. 우리 애기 지나가는 거. 자, 이런데 이런다. 자, 자. 이렇게 바뀌는 거 귀여워. 하나하나 육아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받았는 거 아니고 예나가 샀어요. 어, 직접 산 거예요. 그럼 뭐. 좀만 잡혀! 저는 이미 개인컷을 찍고 왔는데요. 저의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세월입니다. 생화 같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이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과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컨셉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카메라 위치도 참 자연스럽죠? 파래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찍었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 아, 이거. 이거. 어, 귀여워. 너무 좋아요. 지금 세 명 다 같이 찍었잖아요. 근데 다 왼쪽 얼굴 좋아해가지고 제가 가위바위보.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굉장히 조금 느낌이죠? 이런 느낌의 제품인데 화분은 사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것 같습니다.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손이 이렇게 좀 나와 있다니까. 좋아요. 쿠라랑 같이 먹고 있답니다. 놀랐다. 여기는 빼서 먹는 거예요. 빼서 먹어야 맛있죠, 원래. 선생님 배경 좋아요. 일단 그런 거 준비했다. 단발을 했는데 긴머리를 할지 포니테일을 할지 단발로 갈지 이렇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섞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위지원분들은 어떤 머리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저기 거울 비친 우리 유진이한테 물어볼까요? 제 거울 비친 유진이 보이나요? 유진이가 없어지네요. 좋아요. 자. 손장 한 번만 전체 포인트는 신발이 있어서 잘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기대해요. 네.